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사무라이 개미 전쟁 수준 실화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또 개미 영상이라니 질리지도 않냐고요? 이번에 나오는 개미가 아마 제일 재밌을걸요. 개미는 성실 근면의 대표입니다. 이놈들의 성실함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겠죠. 그러나 모든 개미가 성실근면, 정정당당한 건 아닙니다. 다른 개미 종류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그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는 생존 전략을 택한 극소수의 개미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개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무라이 개미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외색이 짙은 이름 때문에 개미 매니아들은 국산의 무사개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게 하사받은 정식 이름은 엄연한 사무라이 어림없는 개미, 소리! 본명을 불러주는 게 옳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구별이 아주 쉽습니다. 놈들의 상징인 근턱. 사무라이 개미의 근턱은 둥글고 끝이 아주 뾰족하며 이빨이 없습니다. 다른 개미의 근턱과 아주 다른 모양이죠. 이 근턱은 가사 전반, 육아 등 시시한 일에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적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죽여버리는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무라이 개미의 이질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엿봅시다. 사무라이 개미는 성실근면과 거리가 멉니다. 정반대로 기회주의자, 약탈자, 침략자라는 칭호가 딱 맞는 개미입니다. 사무라이 개미의 새 여왕은 혼자서 왕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겁니다. 사무라이 개미의 큰턱은 가사 전반과 육아 등 시시한 일에 아주 써먹기 힘든 구조에다가 자신들의 유전자에는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 따윈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고요? 파괴, 약탈, 전쟁 뿐입니다. 이들의 몸은 철저히 폭력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껍고 둥근 머리는 상대 개미의 큰턱이 미끄러지는 방패가 되어주며 둥글고 끝이 뾰족한 큰턱은 상대 개미의 머리를 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암살 단검과도 같습니다. 사무라이 개미의 새 여왕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곰개미 왕국을 발견하면 안으로 빠르게 쳐들어가 곰개미 여왕과 일기토를 벌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 여왕의 배를 찢은 다음 곰개미의 냄새를 온몸에 바릅니다. 그러면 곰개미 일개미는 자신의 여왕 냄새가 나는 사무라이 개미를 여왕으로 받들어 모시게 됩니다. 사무라이 개미의 여왕은 곰개미의 시중을 받으며 자신의 종족 사무라이 개미 일개미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무라이 개미의 일개미도 시시한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곰개미는 사무라이 개미의 일개미, 알, 애벌레, 고치마저 돌봐주고 그녀들이 먹을 식량을 대신 구해오고 하는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이죠. 그러나 말만 노예라고 하지 미개한 인간들처럼 노예를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되 내사만 도맡아 하는 그룹 곰개미와 종족 유지를 위한 큰일을 하는 그룹 사무라이 개미로 분업화되는 것입니다. 사무라이 개미가 곰개미를 낳을 순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 곰개미의 수는 A few inches later. 점점 줄어만 갑니다. 노예가 다 죽어서 왕국에 문제가 생기려 합니다. 노예는 밖에서 납치, 아니 데려오면 그만이다. 어디서 데려오나요? 니네 사촌집에서.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 전쟁입니다. 노예가 부족해지는 때가 오면 유전자에 새겨진 전쟁과 폭력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 개미 일개미는 때가 되면 외부로 나가 노예를 약탈해올 곰개미 군치를 찾아다닙니다. 소규모 정찰조가 먼저 수색한 뒤 곰개미 왕국을 발견하면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무라이 개미의 폭력성이 깨어나게 되어 이윽고 사무라이 개미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선전포고도 도발도 없는 순수한 기습 공격으로서 여왕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피와 고기를 이들의 행진은 수십 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행진이 시작되면 천적이 와서 동료를 잡아먹든
사람이 지나다니며 수십 마리씩 밟아죽이던 행진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본대는 정찰조가 남긴 냄새를 따라가다 곰개미 왕국을 발견하면 작전 회의 그런 것 없이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침략자가 나타난 것을 감지한 곰개미들이 깊은 곳으로 애벌레와 고치를 들고 도망가고 밖에서는 사무라이 개미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곰개미의 애벌레와 고치뿐. 주저없이 곰개미의 유충과 고치를 찾아내 한 개씩 들고 빠져나옵니다. 저항하는 곰개미가 있다면 신속한 죽음을 선물합니다. 날카롭고 둥근 큰 턱으로 곰개미의 머리를 뚫어버립니다. 저항하던 곰개미는 머리가 관통되어 천천히 죽어갑니다. 방해꾼을 해치운 사무라이 개미는 다시 곰개미의 애벌레와 고치를 들고 도망갑니다. 공격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개 10분 내외로 끝이 납니다. 노예를 든 채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노예를 들고 있는 사무라이 개미는 무기를 전혀 못 쓰는 상황에 놓여 외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른 개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개미, 피지컬이 괴물 같은 일본 왕개미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노예를 들고 다니는 사무라이 개미를 죽이고 곰개미 애벌레와 고치를 훔쳐서 잡아먹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이상하게도 다른 개미에게는 특유의 폭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방어를 위한 저항만 할 뿐이죠. 일본 왕개미의 습격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무라이 개미의 왕국 노예 곰개미. 이들은 일본 왕개미 습격조를 방해하고 결혼하여 사무라이 개미가 무사히 노예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왕개미에게 많은 곰개미 노예와 사무라이 개미가 죽습니다. 산전수전 극복하고 노예를 왕국에 가져다 놓으면 다른 곰개미 노예가 부지런히 새로운 노예를 키워줄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사무라이 개미의 생태가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개미를 극악무도한 악당으로, 당하는 곰개미를 동정심 유발하는 피해자로 자주 비춥니다만, 명심하십시오. 자연에는 선악이 없다는 걸. 모든 생명은 험난한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몸과 생존 전략을 만들었고, 사무라이 개미는 선택한 생존 전략이 단지 침략과 전쟁이라는 길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추악한 쪽은 생물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 감수성 등으로 생물을 평가하고 멋대로 동정심 품는 이기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렇게 수십, 수백, 수억 년 동안 잘 살아오던 벌레가 나쁜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쁜 짓이야. 라고 끽해야 지구에서 20만 년밖에 살지 않은 주제에 다른 생물에게 훈수를 드는 호모 사피엔스가 나쁜지.